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86페이지. 286페이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전화 왔는데 벨소리가 보니까 양준일의 리베카 해놨더라고요. 지금 몰랐어요. 전화 온 줄도. 와이프가 몰래 해놨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몰래 이거 해버려서 저는 잘 비밀번호도 기억도 못하는데 다 이게 저는 와이프 거 몰라요. 볼 줄 몰라요. 다 와이프도 딴 남자하고 통화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 묻지는 물을 말할까 다 말할까 이렇게 하길래 말하지 말라 해서 말하면 같이 못 살잖아요. 다 알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는 안 보는데 와이프는 제 글 보더라고요. 저는 자, 2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신고. 양가로 1번 목적. 목적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놓긴 했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프린터 1번에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고요.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 번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법은 2법이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는 똑같네요. 공인중개사법하고. 국민경제 이바지,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시험에 근데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상대적으로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허가라는 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이 전혀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허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고 인가라는 말 한 번 있습니다. 협회 설립인가. 자,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인 부동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즉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지만 신고대상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입니다.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 밑줄 치십시오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 외국인이 매도인 매수인이면 역시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외국인 등이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인데 그 다음에 거기 다음번 해보니까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요. 전부 2분의 1입니다. 라번 해보면 임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마에 보니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나 또 나라고 돼 있네요. 어쨌든 그게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전부 2분의 1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보면은 2분의 1을 10번 적어놨는데요 56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2분의 1이 10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7번에 있죠? 외국인 용어정의 구성원의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을까요? 규제가 더 완화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예, 강화되어 있겠죠.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울릉도, 독도, 뭐 독도는 개인 땅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라면 일본 사람이 사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규제를 까다롭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래서 외국인의 용어쟁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외국인 등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특별히 더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입니다. 메뉴의 기억, 교재 위주로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 매도인만 해당된다 했죠? 임대차는 신고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매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 등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올해 바뀐 내용이라고요. 60일에서 30일.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0일이 35번에 있죠.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 35번에 동그라미 3번.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고 밑줄 지났잖아요. 밑줄. 옛날에 60일이었습니다. 올해부터 30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니은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은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혼자 가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같이 가면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도 되고 혼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삭제됐다는 말은 단독으로 해도 되고 제출은 공동으로 같이 가서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이 해야 된다. 시중에 있는 책에 보면 아직도 단독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삭제됐습니다. 단독으로 제출하든 공동으로 제출하든 제출은 상관이 없다.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계약서 4번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넌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냥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동중개를 하면 누가 신고를 해요? 공동중개하면 개업공개사가 두 명이잖아요. 매도 측 개업공개사, 매수 측 개업공개사 두 명이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법에는 없지만 관행이 대한민국 모든 중개업소의 관행이 매도 측 개업공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합니다. 그럼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럼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해야 돼요. 30일 이내. 30일 이내 전자서명을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측 개업공개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고서 제출했다 빨리 독촉해가지고 서명하세요 해놓고 계속 들어가 봐야 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그럼 꼭 안 한다고 하면 못하겠다 하면은 혼자서 단독으로 이거 사유서 제출하고 혼자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려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유서하고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그냥 30일 넘어가버리면 둘 다 처벌받는다고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나는 다운 계약서 안 적어주면 서명 날인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유서에 다운 계약서 안 적어준다고 매도인은 못한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안 한 사람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그 시행령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같은 항 제5호, 제5호 2 및 제5호 3을 신고하여 하는 경우에는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 별지 1호의 2 서식의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리얼 미음은 X 하십시오. 리얼 미음은 이거 지우세요. 리얼 미음도 지우세요. 이게 바뀝니다. 리얼의 미음에 보니까 50일이라고 되어 있죠. 50일 이거는 옛날 60일 이내에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을 5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 주면 개업공개사가 그거 가지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지금 30일로 바뀌었는데 자금조달 계획을 그 이후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조달 계획 이걸 제출해야 제출한 때 신고 필증을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50일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의하면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지금은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거 X 하십시오. 리얼 미엄은 옛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바뀌는데 우리 프린트 그 13번에 보시면 지금 이게 좀 전에 읽은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3번에 보십시오. 13번. 13번에 지금 그 입주 계획서와 자금 조달 계획 증여 상속 대출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도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되고요. 대출 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기존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들 대출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 2018년 12월 10일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제가 3월 달에 프린트 내드릴 때 이거 바뀐 걸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뀌었어.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가셔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자금조달 계획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3억 이상이거든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요. 주택법상 주택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 즉 오피스텔은 투기 대상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피스텔 투기해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오피스텔이 분양가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다만 월세 받는 걸로 생각해야지 그걸 전매 차익을 노리고 오피스텔 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거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돼요. 3억 이상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조정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그대로 3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이게 신설됐어요. 6억 이상.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는 9억 초과는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9억 초과 다주택자들 지금 서울에 평균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이래요. 평균 중간에 있는 주택가격이 9억이라고요. 이게 IMF 때 1999년도 강남에 그때 3억도 안 했거든요. 1998년, 99년, 2000년도까지 3억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30억이 넘어가서 10배 넘게 올랐어요. 20년 만에. 저는 20년 전에 강의할 때보다 월급은 내려갔는데 집값은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네, 20년 전에 보다 지금 오히려 강사료가 그때가 더 비쌌어요. 수강료도 그때가 더 비쌌어요. 지금 자꾸 갈수록 싸지는 거예요. 자율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1983년도에 공인중개사 그 학원비가 한 달에 15만 원 했어요. 35년 전에. 그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는 제가 강의하는 게 월급쟁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적게 벌어요.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보면 저도 부동산하고 투기하러 다녀야지 이게 강의하면 돈 못 벌어요. 돈만 벌려면.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비우고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제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9억 초과, 이건 초과입니다. 초과. 나머지는 이상이죠.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돼. 이상. 이게 지금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이었는데 이제 조정지역이 더 추가됐고요. 조정지역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 즉 조정지역이 아니라도 일반지역이라도 6억 이상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소명만 하면 된다고 어느 정도 월급 받아 모았다 이렇게 하면 소명만 하면 되는데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승여받았다 또는 상속받았다 하면은 상속세 납부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돼요. 승여받아도 보통 세금은 적게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받아놓고도 좀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세금은 많이 안 내고 싶어요. 저도 친구가 뭐 집값 5억 올랐는데 세금 종부세 1000만 원 더 나와서 뭐 누구 놈 죽여야 되겠다 막 정치하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하던데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쨌든 그 내가 내는 세금 1000만 원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집값 몇 억 올라간 거는 기분에 아직도 양이 안 차고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증빙자료를 다 제출해야 된다고요. 증빙자료 없으면 상속세 세금은 얼마 안 내놓고 상속받았다 이렇게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세금 낸 만큼만 이제 받은 걸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거 이거 알려면은 국민참여 입법센터 인터넷에 쳐가지고 확인해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12, 16 이거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 대출 규제 이거 지금 가장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9억 초과하는 거 고가주택 특히 대출 안 해주죠. 15억 초과되는 건 대출 아예 안 되고 9억 초과되는 것도 이제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안 해주려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값이 비싼 것은 사실에 PI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PIR, Price 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에요. 미국 같은데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뭐 3, 4 정도밖에 안 된대 이게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18이에요. PIR이 18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18년 동안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8년 모아야 집 한 채 산다는 얘기예요.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18년 모으면 얼마에 9억이잖아요. 9억. 집값 평균이 서울에 9억이니까 18년 모아야 되는데 서울에 PIR이. 18년 지나면 집값은 또 한 10배 올라갈지 2배 올라갈지 몰라요. 그럼 영원히 집 못 사는 거죠. 그럼 상속받거나 증여받지 않고 그냥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자기가 돈 벌어가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높으면 집값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소득은 훨씬 낮죠. 양준일도 미국에서 서빙하고 알바하면서도 먹고 살았어요. 월세 내고 다. 그는 시간당 뭐 15,000원 이상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000원대밖에. 물가 대비 그 소득에 비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정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이제 바꿔야 되고요. 프린터를 수정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업입니다. 288페이지 맨 밑에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반드시 내보여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2형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것에 보면 개업공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밑줄 치세요.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옛날에 적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와 적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적시입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 대상물이 뭐냐면 토지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즉 임목광업재단 공량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매매만 신고한다. 증여, 교환, 상속, 경매, 공매 판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28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공급계약, 이게 2017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즉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거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걸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양회사에서 엑셀 파일로 일괄 대량 신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수인 즉 수분양자 보고 신고하라고 하면 빠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한 개는 꼭. 그러면 그 분양회사도 과태료 물게 되겠죠. 500만 원. 그래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엑셀 파일로 대량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신고를 다 해서 아마 수분양자는 신고하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게 8개 법률인데 8개 법률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만 보면 됩니다. 1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번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오피스텔이 이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은 LH에서 하는 그 아파트가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도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공법에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5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증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밑줄 지나오세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서는 이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증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로정비 사업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명박 정부 같은 데에는 지금 뉴타운, 은평 뉴타운 이런 거 대규모로 신도시 만드는 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을 대규모 재개발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 계층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외부 사람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정착시키려고 지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비에 관한 특례법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번 주택법이고요. 그 다음에 8번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거기에 건축법 X 적어놓으세요. 건축법. 건축법에 의한 분양권은 신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선분양을 하잖아요. 건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건축법상 빌라라든지 또는 전원주택 이런 걸 다 지어놓고 분양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전원주택이나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건 아직 짓기 전에 분양권을 상태에서 분양받았다면 그런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왜 그런데 미리 선분양을 못하냐 하면은 주택법은 HUG, H하우스, 어번,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시공보증을 받기 때문에 미리 선분양해도 부도날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건축법은 이게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미리 선분양하는 경우가 없죠. 빌라라든지 전원주택 같은 건 거의 다 지어놓고 하죠. 어쨌든 건축법상 분양권은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다 짓기 전에 미리 선분양을 했다면 8개 법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즉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아까 8개 법률에 의해서 분양받았을 때 최초 공급계약 때 신고를 했다면
이 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되팔 때도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건축법상 분양권을 분양받았다면 신고할 필요 없고 전매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되기 전에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예 건축법상 분양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거기 기출문제 290페이지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답이 2번인데 임대차 계약이라서 틀렸죠.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매매계약만. 자, 신고해야 될 사항 양가로 5번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작.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한 번 더 시작.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요거는 바뀐다고 했죠. 예, 옛날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인데 지금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또 투기과열지구로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된다. 입증까지 해야 된다. 소명하고 입증은 달라요. 소명은 계략적으로 나 이거 월급 받은 거 다 모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입증은 정확하게 증빙자료 제출해야 돼요. 그 9억 넘는 거 지금 집값을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고가주택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까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미래는 정확하게 알면 저도 부자 됐겠죠.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대로 따라 하려고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대충 하다 보면 돈 벌 수도 있는 거 운명인 것 같아. 억지로 팔자에 없는 거 돈 벌려면 죽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죽어서 저하고 같이 망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꿋꿋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소재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시작. 예,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 그 291페이지 291페이지 그 자금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 이게 몇 번에 있어요? 자금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 거기에 5번에 기역 니언 있는데 요거는 바뀔 예정이라고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 했는데 이제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모두 다 포함되고 비규제지역도 6억 이상 예, 이거는 다시 프린트 3월달에 새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해제 등의 신고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35번 올해 신설됐는데요.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5번에 동그라미 3번 해제 신고 30일 이내 해야 되는 것으로 신설됐다. 역시 이것도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됐다. 그 다음에 신고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된다고 했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전자인증 방법을 포함합니다. 즉 인터넷으로 전자서명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 단독으로 하는 경우 사회소와 계약서 사본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제출을 해야 된다 했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가져가야 됩니다. 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할 때는 그냥 신고서에 빈칸 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래 당사자 대행입니다.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인데요. 대신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은 보여줘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기억해 보니까 위임장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필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위임장이나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3 거래 당사자의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는 뭐 뒤에 다시 벌칙에 다 나오니까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뒤에 벌칙에 다 나옵니다. 금지행위. 하나만 읽어보면 1번 개업공개사에게 박산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오늘 내드린 프린터 오늘 내드린 프린터의 벌칙 행정벌 정리한 거에 보면 행정벌 정리한 거 보면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자 있죠? 예, 벌칙에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거에 잘못 적은 거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인데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해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예, 정정신청은 오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제신고는 할 수 있다 해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는데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정신청은 우리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14번 프린터 14번에 보면 14번에 보면은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지사 G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사가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주지사 종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옆에다가 밑줄 치시고 토지 X 토지의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 토지의 종류는 아니고 건축물의 종류냐 이게 따지도 그 공무원도 잘 설명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부동산의 종류였는데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어요. 그럼 토지의 종류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정이 그 국토부 직원의 생각은 토지의 종류가 바뀐 것은 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딴 부동산으로 바뀌었으면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지 정정할 사항은 종전거 해지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이해 안 되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지사 종목 한 번 더 시작. 토지의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의 종류 목은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적어놨는데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재지가 바뀌었으면 지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딴 부동산으로 바뀌었으면 처음에 했던 거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하라는 취지라고요. 주지사 종목 시작.
네, 그래서 정정신청 293페이지 봤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그 29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고 우리 프린터는 14번에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정정신청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이 뭔데?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은 없다. 정정신청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정정신청,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294페이지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거짓 신고했는지 다운 계약서 적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금표 이런 걸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입금표 같은 걸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즉 통장 입금표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도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자 동그라미 하세요.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자 동그라미 하라고.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동그라미 5번에 있잖아요. 왜? 오늘 내드린 프린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밑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5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오늘 내드린 그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요.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통장 입금표 이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잖아요. 통장 입금표 즉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못 적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거래는 3억에 거래해놓고 통장에 2억을 입금시켰다든지 실거래가격인 3억에 해놓고는 계약서에는 2억을 적어놨어요. 계약서에는 2억. 2억이라고 신고해놓고 통장 입금은 3억 시켰으면 지금 거짓 신고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통장 입금표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통장 입금표 제출하면 거짓 신고하는 게 적발되면 취득가격이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그래서 다운 계약서, 계약서 적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취지가.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면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를 어떤 지금 교육공개사들은 교육공개사들이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운 계약서 적으면 된다. 이거 알려주는 경우 있어요. 굳이 알려주면 안 되겠죠. 어린이들이 뭐 다운 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다 보면.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하다가는 언젠가는 한 번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부동산 정보 관리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기억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신고 관청은 하면 X입니다. 동그라미 니언에 보면 금정 체계 구축 운영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신고 관청이 금정 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D것에 보면은 D것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체계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가격 등을 금정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금정체계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금정체계에서 실거래가액 등을 금정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2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맨 밑에 보니까 신고서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3명 있죠? 이 3명이 다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할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매수인, 매도인만 하거나 아니면 개업공개사만 할까요? 3명 다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만 하고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했어요. 세 명 다 같이 하는 일은 없다고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직거래면 거래당사자가 한다고요. 단 거래당사자 중에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중개거래일 때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인이나 날인 같은 말이죠. 인 도장 찍는 거에 날인도 도장 찍는 걸 말하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299페이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이게 바뀐다고요. 이제 지금하고는 달라져요. 9억 초과 투기과일지구 9억 초과하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했죠. 상속세 납부 영수증 증여세 납부 영수증 이런 거 증빙자료 제출해야 돼요. 그런 거 만약에 부모한테 뭐 통장이 10억 입금돼가지고 부모한테 받았다 하면 근데 세금은 10억에 대해서 안 내고 5억밖에 안 냈으면 나머지 5억은 인정 안 된다는 얘기 자금조달 이제는. 거기 해제신고서는 있습니다. 해제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정정신청서는 정정 오타 고치는 거는 따로 법정서식이 없고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우리 프린터 15번에 있나요? 변경신고 프린터 15번에 변경신고 14번에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찍은 걸 고친다고 했죠? 그 15번에 변경신고는 추후에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같이 시작.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같이 시작. 우리 프린트 15번 지분을 할 때 지는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지분 변경 변경은 뭐냐면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가로 안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되는 사람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즉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되는 사람은 새로 추가되는 물건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인데 도가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 면은 부동산 등의 면적입니다. 가기는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거래 가격인데 거래 예정 가격 하면 X입니다. 가로 안에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한다. 옵션 비용도 포함한다. 요즘은 옵션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분양가가 보통 상정되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확장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방도 뭐 확장 안 하면 사람 눕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뭐 확장을 옵션 비용을 보통 뭐 수천만 원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미리 옵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또 포함되어 있죠. 분양가에. 그래서 옵션 비용도 포함한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옵션 비용 포함. 공급가액
옵션 비용을 포함해서 거래 가격 변경할 수,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지분 변경 도면 가, 기. 가가 예전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고요. 기가 뭐냐면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별표에 보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고요.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돼버리면 변경 신고는 안 되고 그냥 등기하고 나서 더 추가될 것 같으면 추가된 사람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정정신청 오타고 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잘못 적었으니까 처음부터.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0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허가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